안녕하십니까 선포수 프로야구 팬 여러분 곧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용철 해설위원과 선발 투수 차우찬 이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1번 타자 이종우 공을 던집니다 뒤쪽 파울 원스트라이크 상황 투수 와인드업 날카로운 스트라이크 투수장 노볼 3구 3구 삼진 투수의 제구 정말 좋은데요. 타석에 2번 타자 들어갑니다. 김성우. 이런 홈런 타자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말이죠. 예. 뭔가 홈런이 기대되는 건 저뿐인가요? 하하, 저도 기대. 구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로 송구. 아웃. 타석에 3번 타자 들어갑니다. 나성범. 아, 투수 입장에서 이 선수가 정말 까다롭죠. 어떤 부분에서 까다롭죠? 아, 이 선수는 어떤 구질의 공유라도 잘 쳐냅니다. 투수 입장에선 압박받을 수밖에 없죠. 높습니다. 포수가 해결합니다. 동점 상황에서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1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이 선수처럼 공을 잘 벌려내는 선수를 보고 있으면요. 예. 이 선수 눈에 스타이크 존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이프 잡았습니다. 2번 타자 케빈. 이번 기회에 다른 발로 득점을 노릴 것 같은데요. 투수 공을 던집니다. 디클 파울. 원투와. 투수 던집니다. 기스포트를 잡았어요. 투수 잡았습니다. 아웃. 타석에 3번 타자 원래 히팅전 하는 거 보는 거는 정말 귀신같이 놓치지 않는 선수입니다 떴습니다 갈아타고 큽니다 쭉쭉 날아갑니다 홈런 홈런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현대야구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강조하는 거죠 장타력 때문이죠 네 어떤 타자든 장타력은 기본적인 역량이라는 거죠 공을 뿌립니다 안타입니다. 자, 좋은 자세와 타이밍으로 만드는 기가 막힌 안타입니다. 세이프! 타석에 5번 타자 이승엽. 장타력이 강하다는 것은 이 선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사이드 주자 김성광. 3루 쪽으로 흘러갑니다. 3루수가 투구합니다. 아웃! 홈팀 점수가 앞선 상황에서 공수 교체됩니다. 투구를 준비합니다. 스트라이크 나옵니다. 원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높게 손을 타고 1루수 통과합니다. 5번 타자 박성민. 배팅 파워가 강력한 선수를 상대할 때는 투수가 어떤 몸을 던질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럼요. 그 정도로 심리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1&1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떴습니다. 1루수 잡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이우주. 초구. 2루초 유격수가 잡습니다. 아웃. 홈팀이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 교체됩니다. 포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아 3루초 3루수 잡습니다. 7번 타자 조동찬 공을 멀리 칠 줄 아는 타자죠 그렇죠 아, 이 선수와 같은 중장급 타자가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선수가 투구합니다 아웃 타석에 8번 타자 이지영 이 선수의 활약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우수 높은 타구 우익수 손쉽게 잡아냅니다 공팀이 점수를 이기는 상황에서 공수가 공개됩니다 야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점수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하나 플레이에 집중하는 팀이 결국 승리할 수 있거든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3루간 유격수가 공을 잡습니다. 아웃! 8번 타자 손시현. 손시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비단 숫자로서 계산이 안 되죠. 벗어났습니다. 볼. 원볼. 투구를 준비합니다. 제구가 일품입니다. 타자가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타자 시도를 보지만 스트라이크 원앤투입니다.
투수 와인드업. 3루 쪽 땅볼. 3루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다석의 9번 타자 김태군. 팬들의 기대와 응원을 한껏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꽂힙니다. 스트라이크. 저런 공은 정말 치기 어렵죠? 좋은 공이죠. 정말 잘 던졌네요. 잘 맞은 타구가 날아갑니다. 우쇼. 아, 나옵니다. 안타. 다석의 1번 타자 들어갑니다. 이중 2사 주자 1루 초구. 1리간 흘러갑니다. 1루수 몸을 던져 잡습니다. 아웃. 오정킴의 점수가 조금 뒤쳐진 상황에서 공수 교대됩니다. 초구. 여기서 스윙하나요? 원스트라이크 노볼. 투수가 투구합니다. 1루 방향 1루수 포구합니다. 아웃. 다석의 1번 타자 대영석. 상관이 좋다는 뜻이 되는거죠? 예. 다라오는 공의 코스가 기지를 완벽하게 못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을 잘 고를 수 있고 와이스 손쉽게 잡아냅니다. 2번 타자 타기 준비합니다. 박태민. 오늘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네요. 윌스 처리합니다. 본킵이 가벼운 마음으로 공수 분류합니다. 방금보다 이번 시즌 역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분류예요. 그렇습니다. 접전이 예상되네요.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스트라이크 살짝 걸치는 공. 투수 실력도 실력이지만요. 예. 집중력이 3구 3진 볼 3개로 아웃 처리합니다. 투수가 기가 막히게 잘 던지네요. 포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우주 쭉쭉 뻗어갑니다. 나성범입니다.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대로 불던 공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스윙. 원스트라이크 노블입니다. 투수가 투구합니다. 3루 쪽으로 흘러갑니다. 3루수 포구합니다. 아웃. 5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박성민. 엉뚱한 플레이가 오히려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박성민 선수. 제가 볼 때는 전혀 엉뚱해 보이지 않아요. 투수 공을 던집니다. 볼입니다. 볼.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 1리간 땅볼. 2루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같은 점수로 상황 마무리됩니다. 와, 동점 상황인데도 경기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나요? 예, 정말 치졸하게 플레이하네요. 원볼입니다. 포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투수가 잡습니다. 아웃. 다석의 4번 타자 최영우. 최영우 선수의 클러치 능력 지금 이 순간에도 기대가 되는데요. 3루 쪽 안타. 안타입니다.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센터쪽 높은 볼. 주자 띕니다만 홈팀 득점으로 앞서갑니다. 6번 타자 투구를 준비합니다. 3루 방향 3루수가 공을 잡습니다. 아웃. 원정팀이 뒤쳐지기 시작하면서 공수가 교대됩니다. 이기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전세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게 야구거든요. 3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다석의 7번 타자 박민우. 이 선수는 말이죠. 네. 공을 정확히 칠 줄 아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원스트라이크 노브 상황 2구. 우주 높이 뜨고 맙니다. 우익수가 처리합니다. 8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손시현. 투수 와인드업. 잘 맞았습니다. 센터쪽 안타. 2루로 던집니다. 9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김태군. 주자 견제. 공을 던집니다. 잘 맞은 타고 우익수 쪽. 우익수 해결합니다. 원정팀이 뒤진 채 공수 교대됩니다. 초구 잘 맞은 거 파울 지역이네요. 원스트라이크입니다. 포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치십니다. 센터 쪽입니다. 안타예요. 타석에 8번 타자 들어갑니다. 이지영. 최근 추격감이 좋아 보이는 선수죠. 6 스트라이크. 모스타의 노브 상황. 투수 우측으로 높게 솟구칩니다. 오익스 포구합니다. 9번 타자 김상수 1사주자 1루 투구를 준비합니다. 잘 맞은 공 날아갑니다. 우측으로 갑니다. 중요한 시점에서의 안타. 아, 좋지 않은 공이었는데 이걸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대단합니다. 타석에 1번 타자 대영석 1사주자 1삼 상황 투수 공을 뿌립니다. 1루죠. 1루수 처리합니다. 아웃. 봉살입니다. 원정팀이 뒤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 교대됩니다. 지금 시점에 점차가 있다고 해서 승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노볼. 2구. 잘 맞은 타구가 날아갑니다. 좌측으로 갑니다. 안타를 기록합니다. 타석에 2번 타자 김성우. 유사주자 1루 상황. 주자 둘이 시도합니다. 포수가 주자의 의도를 간파했어요. 아주 영리합니다. 2구 스트라이크 존에 정확히 들어갔어요. 좋은 공을 던졌네요. 정말 수준급 제구력이죠. 볼을 걸러냅니다. 투앤원입니다. 투수 와인드업. 볼일 거라 생각했는데 스트라이크 나오는군요. 자, 속도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정말 완벽한 공이었네요. 아주 수돌보지만 삼진을 나가는군요. 투수가 집중력이 좋습니다. 초구 여섯 스트라이크. 속도 방향 완벽한 공이었습니다. 투수 정말 기가 막히네요. 파울이군요. 투 스트라이크 상황. 투수 공을 던집니다. 3구째 삼진. 좋은 공을 던지네요. 홈팀이 점수를 리드한 채 움직임을 대냅니다. 타석에 2번 타자 들어갑니다. 박혜민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수고합니다. 리무스가 잡습니다. 아웃. 3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자, 이 선수 괜찮은 실력을 가지고 있죠.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원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2구 3루측 유격수 잡습니다. 1루로 선구합니다. 아웃. 4번 타자 최영우. 어떤 공이 와도 잘 쳐내는 이 선수 투수 입장에서는 정말 까다롭죠. 안타입니다. 안타. 2루로 송구. 타석에 5번 타자 이승엽. 중문 장거리 타자로 정말 유명한 그런 선수의 흥미입니다. 원스트와 2구 투수 포구합니다. 아웃. 원정팀이 뒤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 교대됩니다. 투구를 준비합니다. 파울이네요. 원스트라이크 상황. 투수 던집니다. 날카로운 스트라이크. 와, 저런 투수라면 타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겠어요. 잘 맞은 거. 파울지어. 포스트라이크 노볼 상황. 투수 공을 뿌립니다. 삼진입니다. 타자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투수 잘 던지는데요. 5번 타자 박성민. 공을 뿌립니다. 정확히 들어갔어요. 원스트라이크 상황. 투수 와인드업. 스트라이크 살짝 걸치는 공. 와, 정말 대단한데요. 타자가 속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3루단에 올라갑니다. 3루수가 잡습니다. 아웃. 6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이호준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스트라이크 살짝 벗어납니다. 이런 실수는 반복하면 안 됩니다. 잘 맞았습니다. 좌익수 쪽 나옵니다. 안타. 2루 송구. 타자가 교체됩니다. 지석훈. 발 빠른 선수죠? 그렇습니다. 수비팀은 이 선수의 번트 시에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발이 빠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공을 던집니다. 볼입니다. 원앤원 상황. 포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볼이에요. 투아웃 주자 1루 상황. 투수가 투구합니다. 파울 지역이네요. 투앤투 상황. 5구 가자 스윙 삼진. 좋은 공을
던지네요. 오정킴의 점수가 조금 뒤쳐진 상황에서 공수 중대됩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경기를 준비한다고 해서 한숨하면 절대 안 되겠죠. 왼쪽으로 쉬는 파울이군요. 공을 뿌립니다. 3루간 따볼 3루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교체된 투수 마운드 올라옵니다. 투수 와인드 라이너선 타고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우익수 잡습니다. 8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이지영 투수 던집니다. 잘 맞았습니다. 중견수 쪽 안타입니다. 2루 뿌립니다. 타석에 9번 타자 들어갑니다. 김상수. 이 선수의 활약이 아주 기대됩니다. 네. 준환 선수 도움 시도합니다. 도루에 성공하네요. 원타기 노볼. 2구. 올릴 거라 생각했는데 스트라이크 나오는군요. 투 스트라이크. 포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좋아, 지금 높이 뜨고 맙니다. 와익스 포구합니다. 홈팀이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 교대됩니다. 자, 게임이 재밌어지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점수차로 경기가 치열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나옵니다. 안타. 2루로 송구합니다. 규칙을 타자를 나옵니다. 윤덕함. 저만 그런가요? 어떤 게 말이죠? 이 선수 무언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터서 파울입니다. 원스타이 노브 상황. 투수 공을 뿌립니다. 3루 쪽으로 굴러갑니다. 3루수가 잡습니다. 아웃! 병사 처리 해냅니다. 타석에 1번 타자 들어갑니다. 이중 사이클링 히트가 2009년 4월 11일 역대 14번째 기록을 만들어냈는데 그만큼 이종우 선수는 완벽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수 공을 던집니다. 아, 3루간 안타예요. 2루로 향합니다. 2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김성우 투아웃 주자 1루 공을 던집니다. 아쉬운 스윙이네요. 원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2구 꽂힙니다. 스트라이크. 타자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좋은 볼이죠. 네, 맞습니다. 파우지요. 4구 3루간 흘러갑니다. 중요한 시점에서의 안타. 좋지 않은 공이었는데요. 와, 이걸 만들어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3번 타자 나성범. 이 선수를 가리켜 대표적인 선택형 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벗어납니다. 볼. 원볼 노 스트라이크. 2구 날카로운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가 우식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해결합니다. 홈팀 점수가 앞선 상황에서 공수 교체됩니다. 양 팀 모두 이번 시즌 역전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접전이 예상됩니다. 우익수가 포구합니다. 타석에 2번 타자 박태민. 알파노 선수가 정말 뚜껑대로 힘냈을 때가 그렇군요. 좌측 갑니다. 좌측 멀리 갑니다. 쭉쭉 날아갑니다. 홈런 솔로 홈런입니다. 완전히 걷어올리는 스윙이 걸렸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타석에 3번 타자 들어갑니다. 잡았습니다. 아웃. 타석에 4번 타자 들어갑니다. 최영우 공을 뿌립니다. 일간 흘러갑니다. 아, 나옵니다. 안타. 2루도 송구. 5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이승엽 인사해 주자 1루 상황. 초구 조합시 높게 뜬 볼. 와이스가 잡습니다. 홈팀이 점수를 리드한 채 공수 교대됩니다. 자, 점수차를 잊지만요. 한쪽이 우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죠. 뒷금을 파울. 원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볼. 선구안이 좋은 타자를 상대로 이런 공을 주면 안 되죠. 타자 선구안이 좋습니다. 2&1. 투구를 준비합니다. 스트라이크 나옵니다. 좋은 공을 던졌네요. 네, 정말 좋군요. 자, 수준급 피침을 보여주고 있네요. 1루 쪽 땅볼. 1루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다석이 5번 타자 들어갑니다. 박성민. 주자가 쉽게 없고 수술자에서 선수와 같은 분명사가 맞습니다. 용철님은 번역 때 어땠습니까? 저도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 선수는 피하고 싶군요. 3구. 3루간 올라갑니다. 3루수가 포구합니다. 아웃! 다석에 6번 타자 들어갑니다. 이호준. 오늘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파울입니다. 원스트라이크. 2구. 스윙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타자가 투수의 볼 배합에 속았어요. 예, 헛스윙을 유도했는데요. 타자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공이 높게 뜨고 맙니다. 갤러스 손쉽게 잡아냅니다. 손에 땀을 주는 경기였습니다. 원정팀에겐 아쉽지만 홈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경기는 여기까지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용철 해설위원.